2019년 기해년에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오늘 아침 11시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신년 할례식이 열렸습니다. 한인단체장과 동포들은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안아주며 덕담을 주고받고 올 한해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정태인 주 토론토 총영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대독하고 이영실 토론토 한인회장 대행과 연하마틴 연방상원의원 등이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한인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일을 계속할 것이며 우리 차세대들의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고취시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며 2019년에도 계속하여 토론토의 이민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신맹호 대사는 보도자료를 보내 총영사관 세 곳과 문화원은 올 한해 양국 간의 관계 강화는 물론 24만 동포 사회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준 온주 노인복지부 장관은 주류 사회 내 한인 사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열린 행사에서는 너울 무용단과 무궁화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치고 참석자들과 함께 까치까치 설날은을 합창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